능률 양 2과. 예. 이거 18페이지요? 8페이지. 아, 8페이지. 그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그냥, 그, 다이얼로그 이런 거야. 아, 아 이거요? 이거. 이거, 그거 읽었으면. 책 뭐해? 자, 이거는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칼라로 못 뽑았습니다. 갑시다. Be smart, be healthy. 좀 똑똑해지고 건강해져라 그런 말이죠. 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TV show. TV 프로그램 오신 거. 프로그램 이름이 Healthy Life죠. 건강한 삶이라는 TV 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I am your host Jenny. 나는 여러분의 진행자인 Jenny입니다. 오늘 We are here from 3 experts. 우리가 세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후 이하가 어떤 전문가인지 관계대명사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Will tell us,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전문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전문가. About the importance, 중요성이지요. Exercise, 운동, drinking water, 물 마시는 거, and sleep, 그리고 수면.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세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We can interact the experts in real time.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 전문가들하고 interact,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 얘기지. 어떻게? By typing your opinion on our webpage. 우리의 웹페이지에 여러분의 의견을 타이프로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정은이는 선생님 고개를 안 드니까 편하게 내려 드세요. 네. At the end of the program, 프로그램 말미에는 Please vote for the most helpful and interesting speaker. 누구누구를 위한 투표를 해달라 그런 얘기죠? 가장 도움이 되고 재미있었던 스피커에 대해서 화자의 연설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끝날 때 투표해 주세요. Now, here they are. 자. 이제 그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자, 한 사람 얘기합니다. 일단은 exercise well, 운동 잘 하세요. 수잔 이야기합니다. Hello, I am 수잔. 나는 수잔입니다. I'm a professional personal trainer. 나는 전문 개인 트레이너입니다. When I started exercising, 내가 운동하는 걸 시작했을 때, I found that 내가 대니아를 발견했어요. 그런 얘기지. 자, 그것이 여기 it가 지칭하는 건 앞에 exercising을 얘기하는 거죠. 운동이 boosted my energy. 내 에너지를 boost 해주고 뭐 해주고 끌어올려주고 reduced stress. 스트레스는 감소시켜주고 helped me feel good. 내가 기분이 좋은 걸 느끼게 도움을 주었다. and 삼각형 치고 보니까 and 뒤에 helped 동그라미, and 앞에 reduced 동그라미, 그 앞에 boosted 동그라미 다 병렬로 쓰여진 거지, 그렇죠? 일반 동사 과거형 콤마, 일반 동사 과거형 콤마 and 일반 동사 과거형. 그리고 and 뒤에 helped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feel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feel 다음에는 feel은 2형식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밖에 못 나오지요. 따라서 feel well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와서 Now I want you to experience the same benefits as I did. 이제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want는 소망동사고 소망동사 뒤엔 to 부정사밖에 못 나와서 뒤에 to experience를 experiencing 이렇게 ing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똑같은 혜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as 뭐뭐처럼 뭐뭐대로 as는 그렇게 쓰이는 거죠. as I did 내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혜택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as는 그전에 선생님이 양태 때리자 양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그치? 여긴 양태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뭐뭐처럼 뭐뭐대로. 됐지요? 내가 혜택을 받았던 것처럼.
서원이는 양태 때리자 양 얘기하니까 태어나서 속는 것처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Physical activities, 신체 활동들. 서치해지는 뭐뭐 같은 그런 말이고, 서치부터 에어로빅스까지 묶어야 되는 거죠. 달리기, 그리고 에어로빅과 같은 신체적 활동들이 help improve blood circulation and strengthen your muscles. 여기도 and 삼각형 치고 보니까 and 뒤에 strengthen, 강화시키다. and 앞에 improve, 향상시키다. 이 두 단어를 병렬로 이어주는 거죠. 자, 달리기나 에어로빅 같은 신체 활동들은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데?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너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에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지? 내용 이해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나이 또래가 가능하지. 나이 든 사람이 신체 활동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This will give you more energy.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해 줄 것이고, 심지어는 Boost your brain power. 여러분들의 왜 뇌의 지능을, 지능까지 향상시켜 줄 겁니다. 여기도 end 삼각형 치고 보니까 end 뒤에 boost, end 앞에 give가 병렬로 쓰인 거예요. When I study long hours, 내가 장시간 동안 공부할 때 내 목이 becomes stiff, become 뭐뭇이 되다 그런 뜻이지,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끔 가다가 feel pain, 통증을 느껴요. 내 목에. What can I do? 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feel이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pain, 동사 원형 나온 거지, 그쵸? 장시간 동안 공부를 할 때 목이 뻣뻣해지고 목에 통증을 느낄 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바보가 있네요. 야, 이 바보들이 합창 부르는 건가 지금? 아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목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쵸? 야, 얘도 신의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인가 보네. 자, 본문 2. 오늘 본문 2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따가 왔을 때 나머지 본문 5까지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지요. 네. 본문 2에 갑니다. Wait a minute. 잠깐만요. Someone with the ID, Wanna Health Body. Wanna Health Body라는 ID를 가진 누군가가 posted a question, 질문을 올렸네요. Let me just give an answer to that. 제가 그냥 거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지. 거기 let도 사역동사라서 뒤에 give 동사 원형 나온 거고요. let 사역동사라서 뒤에 just 이후에 give 동사 원형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고, as you know, 우리 아까 했었지, 그치요? 양태 때리자 해서 양태, 뭐뭐처럼 이런 말로 쓰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many young people these days,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suffer from neck pain, 목의 통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목의 통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This is because, 이건 왜냐면요. This is 다음에 because가 나올 수도 있고 why가 나올 수도 있어요. because 나오면 뒤에 원인이 나오는 거고 why가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온다? 원인. 그 다음에 this is why. 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He sings very well. 그가 노래를 잘해요. This is why I love her. 이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그런 얘기지, 그치?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왜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에 통증으로 고통을 받냐면 They spend many hours per day. 그들이 날마다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뜻이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Leaning over a desk, 책상에 기댄 채. 날마다 몇 시간씩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면서 책상에 기대어 있어요? Studying or using smartphones in your fixed position. 고정된 자세로, 고정된 위치로
공부하는데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책상에 기대고 있는 몇 시간씩을 책상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몇 시간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참 대단한 애겠지? 안 그렇습니까? 좀 뒤척뒤척 그래 된 거 아니에요? 뒤척뒤척 아니, 뒤척뒤척 이렇게 막 중간중간 가끔가다 이렇게 몸 저기 하고 그래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맞아.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몇 시간씩 보내나요? 미친놈. 참나.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스펜드 다음에 시간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스펜드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 나오면 그 뒤에 무조건 ing 나오기 때문에 리닝 이게 나온 거예요. 그걸 to, lean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스펜드 뒤에 스펜드 플러스 시간 돈 그러면 뒤에 ing 뭐뭐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뭐뭐하면서 돈을 쓰다. This poor posture 이렇게 좋지 않은 자세가 cause 동그라미 뒤에 to 동그라미 5형식 대표 동사지 길라잡이 1-5 쪽에 있는 거죠. A가 B하도록 야기시킨다. 그들의 목이 앞쪽으로 구부러지고 통증을 유발하도록 야기시킵니다. 여기에 and 뒤에 produce하고 and 앞에 band가 병렬로 쓰였다. 그런 얘기지. 거기 그 and 뒤에 produce하고 and 앞에 band 구부리다 구부러지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나 here's some good news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here이 여기에 라는 부사지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some good news가 주어입니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그렇지. 뒤에 news 해가지고 s 들었다고 해서 복수형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s 자체가 들어간 단어예요 그냥. 알겠지요? 자, 맥킨지 엑서사이즈 can help prevent and reduce neck pain. 맥킨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법이 있는데 이게 도움을 줄 수가 있대요. 뭘 도와줘요? 예방하고 줄이는 거. 목의 통증을 예방하는 거, 줄이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end 뒤에 reduce와 end 앞에 prevent가 병렬로 쓰였고 help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프리벤트와 리디스라는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This is how you do them. 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게 뭔지 그 방법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고요. 뒤에 how 삼각형, 그 뒤에 주어 동사, 의주동으로 이어진 간접 의문문이 나온 거지, 그렇죠? 자, 밑에 보니까 그 맥킨지 엑서사이즈, 맥킨지 운동이 뭐냐? 1번 프레스 업스, 상체 일으키기. 자,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지, 그렇죠? 상체 일으키기. While lying on your stomach, 당신의 배에 누워 있는 상태로 그런 말인데 눕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눕다. 눕다가 뭐야, 단어? 라이가 자동사로 눕다 있죠. I lay, lay in, lying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근데 lay가 있습니다. lay 타동사로 얘는 뭐예요? 눕히다 그런 말이지. 얘는 laid, laid, laying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lying을 이렇게 laying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워 있으면서 place your hands 당신의 팔을 어디에다가 두라? under your shoulders 어깨 밑에다가 두세요. 그리고 천천히 strengthen your elbows 당신의 팔꿈치를 곧게 펴라 그런 얘기죠. 여기도 end 삼각형 치고요. end 앞에 place하고 and 뒤에 strengthen 얘가 병렬로 쓰인 거다. 뭐라는 거예요? and 삼각형 치고 and 뒤에 strengthen과
보였어? 그 위에 place 병렬로 쓰였다 그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그림 설명한 거지, 그치? 맥킨지 운동의 두 번째. 세 번째, keep the lower part of the body. 몸의 아래쪽 부분은 어떤 상태를 유지해라? relaxed.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복부 아래쪽은 그냥 쭉 바닥에만 대고 계세요. 이런 얘기죠. 뭘 하면서 너의 등을 upwards, 위쪽으로, 가능한 한 위쪽으로 쭉 올리면서 신체의 나머지 아래쪽은 편안히 긴장이 풀린 상태로 두세요. 그런 말인데요. 지금 여기 relaxed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relaxing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rising이 나왔잖아. rising. 이것도 운동원이지, 그쵸? rise, rise가 타동사로서 올리다. 이게 raised, raised, raising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동사 rise하고 자동사하고 또 혼동어입니다. rise, rose, risen, rising. 그래서 책에 지금 요 rising이 나왔는데 이거를 요걸로 바꿨었을 때 잘못됐다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가능한 한 당신의 등을 위쪽으로 쭉 올려주세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relax, 긴장을 풀고 return to the starting position, 처음에 위치로 자세로 돌아가세요 그랬습니다. 여기도 end 뒤에 return과 그 앞에 relax가 병렬로 쓰여진 거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only raise your back. 자, 당신의 허리를 올리는데 단지 as far as the pain will allow, 당신의 고통이 허락해 주는 정도까지만 등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 얘기지, 그치? 너무 올리면 허리 부러지겠지, 그쵸?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자, perform 10 repetitions, 10번 반복을 수행하세요. 그리고 1, 2 times per day, 날마다 한두 번까지만 하세요. 그런 얘기죠. 자, 맥킨지 운동 두 번째가 백밴딩, 뒤로 구부리기 이런 얘기지. While standing, 서 있는 동안에 place your hands, 당신의 손을 두세요. 어디에다가? On your lower back, 당신의 허리 아래쪽에다가 양손을 올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bend backward, 뒤쪽으로, 가능한 한 뒤쪽으로 구부리세요. 그런 얘기죠? 가능한 한 뒤쪽으로 구부리세요. 구부리다는 BEND고요. 밴드고 할 때 밴드는 BAND입니다. 자, 그 다음에 Hold this position for 5 seconds. 5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Relax, 풀고 And return to the starting position.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가세요. 이거는 10번을 반복하고 하루에 한두 번 하세요. 그런 얘기지. 아, 이러한 exercises, 운동이 a simple but 간단하지만 very effective,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됐지요? If you do these exercises regularly,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you can prevent, 여러분들은 막을 수가 있다. 예방할 수가 있다. both 동그라미, and 동그라미. both A and B, AB 둘 다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등과 허리와 neck pain, 목의 통증 두 가지를 다 막을 수가 있다. 됐지요? 자, 오늘 레슨 2까지 하고 이따 저녁에 이어서 합시다.